이제 그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는 분들이 이제 둘 중에 하나거든요. 귀신을 믿느냐 안 믿냐. 아, 믿느냐. 아. 우리 저 재종 씨는 내 귀신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. 어? 네. 네. 아, 김구라 라인이구나. 저는 뭐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. 아, 진짜. 어, 정말요? 귀신 따위는 믿지도 않고요. 솔직히 저는 과학을 더 믿는 사람.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다. 아, 귀신조차도 사람이 만든 이미지의 하나일 뿐. 허상이다. 근데 재종 씨가 작가님이랑 인터뷰를 하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생팬이다. 아, 이건 무슨 얘기예요? 아. 근데 겪으셨던 일 자체가 정말 괴담 수준이더라고요. 야, 제가 사실 제 감히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1등. 맞아. 1등으로 사생팬한테 당했던. 보도가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실제적으로 본인이 겪은 거면 엄청난 거지. 예를 들면 뭐 저희 이제 아파트 도우락. 지문 씨에게 있잖아요. 전호랑 지문 씨잖아요. 거기 밤마다 계속 띠리리 삐삐삐삐 띠리 이 소리가 계속 하는 거야? 네네네네. 그거 너무 무서워요. 한번 잡았어요. 잡아서 경찰분이 집에 오셨는데 왜 계속 그러냐 물어보니까 지문 인식 장치에 제가 손가락을 계속 댈 거 아니에요. 제 지문을 느껴보고 싶어. 자고 있는데 손을 만진 적도 있다면서요? 네? 아니 아니요. 손을 만진 게 아니라 키스를 하고 갔죠. 네? 자고 있는데? 손이 났네. 자고 있는데 전 꿈인 줄 알았어요. 어떡해. 근데 뭔가 이렇게 느껴진 촉감이 느껴지는 거야. 그래서 눈을 이렇게 살짝 떴는데 제 위에 이렇게 올라 있었으니까. 그래서 머리에 가려져서 얼굴밖에 안 보였는데 가리들리게 야, 이거 꿈이구나 해서 스스로 저를 기절시켰어요, 다시. 그리고 나서 다시 눈을 떴는데 제 위에 올라타서 이미 입을 맞추고 있는 상태였어. 어떻게 뭐 그거는 너무 범죄다.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이제 많이 일어나니 그렇죠. 귀신이 해지고 들어올 틈이 없어. 없을 것 같아요. 안 무섭다. 안 무서워. 재용 씨,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사생팬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. 네, 요즘에는 좀 뜸해줘서 정말 감사하고요. 그리고 돈 없는 행동은, 그리고 사랑은 저희에겐 정말 극심한 공포로 다가옵니다. 맞아요. 여러분들 좀 절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, 그래요. 건전하게 오래.